대선 때 내가 했던 일이 있어. 그 그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도리어 끝나게 되는데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.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. 가장 없어.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정권이 끊어진다. 그 정도 배짱이 없을 것 같으면 내가 그래 하겠냐. 빨리 그 민정재를 고발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적 대화 이제 대통령권에 윤석열하고 따봉만 나오는 거 편집해가 따봉만 나오는 걸로 하나 올려주면 아 따따봉도 있어 따따봉. 그 나는 SOS를 많이 했다. 왜냐면 SOS가 딴 게 아니라 계속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다 이거 여섯 관련됐다.